교과서 해설 영어 1 교과서 1과 내용 이어갑니다. 여전히 Wouldn't it be even better? 왠지 분위기가 의문문 같은 분위기네요. 자, 일단 요 even 그 비교급 앞에 even이 나온 거는 훨씬이라는 의미죠. 훨씬 더 낫지 않냐. 만약에 우리가 could be successful 성공한다면 뭐 없이 실패하는 거 없이 성공한다면 그게 훨씬 더 나은 거 아니냐. We may think so.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. 하지만 in the end 결국 performing 수행하는 것 without failure 실패 없이 수행하는 것은 doesn't necessarily 자 여기에 not necessarily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것은 꼭 뭐뭐한 것만은 아니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좋습니다. 자, 꼭 생산해내는 것은 아니다. 라스팅한 석세스를. 자, 라스팅은 지속되는 이라는 의미입니다. 모든 성공은요, 어떤 성공? 실패가 없는 모든 성공은 종종 이끕니다. 사람을요, to arrogance. 오만으로. 그리고 carelessness, 부주의함. 으로 이끕니다. As a result, 결과적으로 the always successful person, 항상 성공적인 사람 또는 단체는요. could suddenly encounter 갑자기 encounter는 맞닥뜨리다 또는 마주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갑자기 마주할 수 있습니다. 뭐에 마주하느냐? disaster 재앙이에요. 그리고서 이제 예시가 나오는데 between A and B 1960년대와 80년대 사이에 나사는요, 자, 나사라고 함은 그 미국 기관인 나사는 in charge of 무엇무엇을 책임지다. 자, 책임을 지고 있었대요. 뭐 하는 것을? 리서치를 하고요, 연구를 조사를 하고 explore 탐험을 하는 걸요. 연구와 조사. 어디를요? 스페이스는 공간이라는 뜻 물론이지만 우주라는 뜻입니다. 우주를요. completed. 자 여기도 콤마 pp가 나오면서 뭐뭐 하면서 뭐뭐 되면서 완수하면서. 한 개의 하나의 성공적인 미션을요. After another 뒤이어서 with no significant failure 어떤 그 엄청난 실패 없이 1968년에 그것은 launch 발사하다. 발사했습니다. 아폴로 8호를요. 자, 그 아폴로 8호는 첫 번째 맨드는 사람이 탄 스페이스크래프트 우주선. 자, 뭐 하는 우주선이요? Fly around 주변을 날아가는 뭐 주변을 날아요? 달 주변을 나는 그런 사람이 탄 우주선을 쏘아 보냈어요. 1969년에는요,
자, 연도는 두 개씩 끊어 있는 거죠. 1969. 아폴로 11이 land 착륙을 했습니다. 어디에요? 달 위에. 그리고 나사의 astronaut 우주 비행사인 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은요, became 되었습니다. 첫 번째 사람이 역사상 뭐한첫 번째 사람? 걸은. 달 위를 걸어간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. 나사가 별 어려움 없이 성공만 진행하고 있는 것 같네요. 네, 어떤 엄청난 실패가 나오게 될지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